어제 새벽에 벌어진 군 총기 난사 사건은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 아니라 계획적이었던 것으로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리에 총을 맞고 쓰러진 조상병에게는 다가가 황인 사살까지 했습니다. 잦은 욕설과 질책을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급히 총기 사고 수사본부는 현장 재검증을 벌였습니다. 김일병은 또 사건 직후 하연이 근무지로 복귀했고 후임 소대장이 총을 난사했던 사람이 군복을 입고 있었다는 점을 착안해서 군복을 입은 김일병은 상관 살해와 조명 살해 비슷한 7가지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총기 난사로 8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일병에게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전화 좀 받아봐요. 왜? 헌병대라는데. 헌병대? 네, 여보세요? 예, 맞습니다만. 예? 뒷부려. 빼면한 게. 저기 아가씨, 저기 이 아파트 가려면 어떻게 가지 이거? 여기 가야 그 안중사 저기 던힐피어? 아유, 과장님, 제가 내겠습니다. 예. 던일 4갑만 줘요.
아, 내가 낸다니까. 아. 쟤 뭐야 쟤? 야! 야! 아, 저 게임 하잖아! 가자, 가자, 가자. 아, 야, 무시하고 너구나 하자. 여학생들이 이거 정말 싫어하잖아. 그치? 남학생들도 싫어하나? 근데 나방이라고 모두 해로운 건 아니거든. 뭐 여하튼 보통 동나방이라는 게 나비목 동나방과의 통칭하는 거거든. 뭐 학력은 유커티스 클라바라고. 보통 2500종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동나방의 크기는 보통 날개 길이로 봤을 때 14에서 22m. 이렇게 날개가 있고 상생들 사면서도 그리고 보통 날개의 박대 테두리 위에 흑점 같은 게 있는 것도 있죠. 이런 식으로 총기를 난사한 김일병과 피해 병사들의 개인 홈페이지에는 네티즌들의 수많은 댓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김일병에 대한 비난과 함께 군대 안의 폭력 문화를 안타까워했습니다. 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기를 난사한 김일병의 개인 홈페이지입니다. 다음 휴가는 이라는 제목으로 편지를 많이 보내달라며 부대 주소를 올려놨습니다.
오늘 이 홈페이지에는 3만 2천 명의 네티즌들이 방문해 천여 건의 글을 올렸습니다. 어제 현장 검증에는 피의자인 김일병이 나와서 당시 상황을 재현했습니다. 그런데 간간이 미소까지 지어 보였다고 합니다. 유족들은 할 말을 잊었습니다. 마지막 단신입니다. 작년 봄 GP 총기 사고 아마 모두들 기억하실 텐데요. 사형 선고를 받았던 김일병이 바로 오늘 형이 집행되었다고 하네요. 묘한 기분이 드는데요. 당시 희생자들과 그리고 김일병에게도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자, 음악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부산 해운대에서 최성진 씨가 신청하신 노래입니다. 송창식의 꽃보다 귀한 여인. 가슴을 닮아서 눈이 맑은 그 여자 혼자서 먼 길 떠나버렸네. 난 그만 바보처럼 말았네. 꽃보다 더 귀한 나의 여인아, 아무도 모른다네. 나도 하지만 호숫가를 스쳐가던 바람이 얼핏 보았다고 바보처럼.